이번에는 그 안철수 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분당 쪽에서 이제 보궐선거에 출마하셨는데 당선이 될 건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분당에 나갈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 했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분당에 나갈 거라 생각 못 했는데 분당에 나가시니까 당선이 될까요? 안철수 후보자를 보면 항상 기회를 놓치시는 분 같아.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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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보만 하다가 처음에 그분이 나왔을 때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근데 양보, 양보, 양보 하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뚝 떨어졌는데, 이번에 분당 보궐선거, 분당도 보궐선거인가요? 네, 아마 네. 보궐선거 말고 뭐, 국회의원 선거인가? 예, 아마 그쵸. 국회의원 그 선거인데, 그냥 큰 차이는 아닌데, 그래도, 아 국회의원 보궐선거네요. 아, 국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는, 전체적인 거네. 전체적인 거. 네. 그뭐큰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그래도 어렵게 어렵게 당선 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안철수 후보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양보 양보 양보만 하다가 결국은 지지율도 떨어지고 내가 주도하는 사람도 되고 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여태까지 해 오셨는데, 항상 이렇게 오는 복은 남주는 게 아니랍니다. 오는 복은 잘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분당에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나오신다 하니까 그래도 당선은 될것 같아요. 근데 뭐표 차이가 지금 이 선거판이 아마 이 민주당 지지층과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너무 날을 세우는 바람에 굉장히 복잡미묘해가지고 당선이 돼도 근소한 차이. 크게 뭐 차이 나서 뭐 한쪽으로 크게 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국회의원으로는 당선이 될것 같아요. 된다. 네. 행보는 좀 어떻게 될것 같아요? 행보는, 일단은 그분 자체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어쨌든 그분이 뱉은 말은 이행은 할 거예요. 만약에 뭐 선거 공약이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행을 충분히 할것 같은 신분이라서 아마 잘 지켜보시면 뭐 좋은 반응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분당 쪽에 뭐 거기 계신 사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뭐 에너지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낙마하거나 뭐안 된다거나 뭐 이런 거 없나요, 혹시? 낙마는 안될것 같아요. 낙마는 안 되고. 네. 근데 만약에 이분이 만약 예를 들어서 뭐 경기 뭐 도지사. 도지사 나오면 낙마가 되겠지만 국회의원 정도는 낙마는 안 되실 것 낙마는 안 된다. 지금 운세는 좀 어때요, 그분? 같아요. 네. 이분 운세가 올해 가면 갈수록 운이 상승하는 해라. 행동만 조심하시면 별큰 문제는 없겠다만 뭐 이분 자체가 행동을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미친 척 바꾸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서 뭐 그냥 무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단 당선 확정? 그쵸? 확정? 아, 어렵습니다. 이거 무당 예. 저도 사실은 이게 한달 전에 뭐 윤석열 대통령 됩니다고 해놓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도 대통령 선거 밤새까지 봤거든요, 저도. 왜냐면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선생님. 이게 뭐 그렇다고 내가 뭐 윤석열 편도 아니지만 내가 뭐 당선된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래도 당선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틀리면 망신이죠, 뭐.